지역주민센터까지 측정치 조작 사태 이후 후속 조치로 제기됐던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 체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기부금 약정이 여수시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는 반면 여수시는 법적 의무이자 본인들이 선택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농어민수당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조례안을 두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일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타선의 무게는 떨어졌고 고참 선수들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 후속 조치인 주민건강역학조사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주변 환경 실태조사입니다. 하지만 출범 5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발된 업체들이 부담할 예정인데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비용을 부담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치를 수가 없는 회의가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할 것이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최근 민관협의체 8차 회의에서 주민들은 모든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단체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관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건강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뒤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기업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산단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나 또 기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좋지 않겠냐. 검찰 수사나 모든 게 확정이 되면은 그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데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협의체는 조만간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화학 화치공장과 롯데 MCC, 또 재원산업은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각각 페놀과 먼지,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도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계속해서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치고 유해물질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와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건데요. 농민들은 환영 대신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3명, 2명은 기권했습니다. 당초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는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 주민청구안, 전라남도 안 등 모두 3가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조례를 폐기하고 대안조례를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농어민의 요구를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쟁점이 되었던 수당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수당 지급 대상은 전체 농민이 아닌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지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커녕 청년을 농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농어민 수당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상여를 메고 전남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했다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거절됐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체 출입구가 봉쇄됐고 경찰들도 배치됐습니다. 우리 농민이 들어가게 헐하, 헐하. 농민들은 전남도의회 대안조례는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수단이 상임위에서 주민이 발의한 청구권을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 논란은 국회의원 선거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논란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렸죠. 네, 그런데 한사코 인터뷰를 피하면서 함구했던 업체 측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한 처지라며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 각계가 터무니없는 소리이자 적반하장격이라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만들어 2016년 여수시에 기부한 오동도 주차타워. 업체 소유주인 추모 씨는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이 주차장 건물을 시로부터 되찾기 위해 10월 중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6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물을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사실상 빼앗겼다는 겁니다. 추 씨는 매출액 3% 기부 의무에 대해서도 당시 여수시의 강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기부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돈도 시의 요구대로 지정기관에 기탁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시각은 다릅니다. 오동도 주차장의 경우 이미 전남도에서 해상 케이블카의 인가 조건으로 주차장을 지목했던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공유재산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법적 의무였고 본인들이 선택한 방안이었다는 겁니다. 기부 이행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 여수시가 모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올바로 운영할 것으로 믿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에 너무 큰 금의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에서 출발해 7기까지 이어지면서 각 집행부별로 업체 측과의 관계와 입장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도 볼썽사나운 대립과 소송전, 갈등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성적인데요.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 시즌 기아의 성적은 62승 2무 80패. 승률이 4할 3푼 7리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은 호투를 장담했지만 My biggest strength is being able to attack hitters and keep the ball on the ground to limit extra base hits and really be able to mix my pitches in any count. 터너, 윌랜드 두 선수가 합쳐서 15승에 그쳤습니다. 고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속에 타선의 무게는 떨어졌고 김기태 감독도 최고참 이범호 선수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에이스만큼은 견제했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낸 양현종 선수는 16승과 함께 평균 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네, 올 시즌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갑작스럽게 마무리 보직을 맡은 문경찬 선수도 자책점이 1.31로 마무리 투수 중 1위였습니다. 도루왕을 예약한 박찬호 선수,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는 전상현과 이창진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하지만 선수 몇몇만으로는 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과 중심이 무너진 타선, 신참들의 경험 부족이 겹치면서 팀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홈 관중도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래저래 초라한 시즌을 보내며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기아 타이거즈. 감독 선임과 안치홍, 김선빈 선수의 FA, 새 외국인 선수 물색 등 여러 숙제를 해결하면서 팀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조 2,590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8조 예산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차 추경보다 3,2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블루 이코노미 실현 기반 마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등이 반영됐습니다. 세입 예산은 정부 추경 반영분 국고 보조금 1,708억 원과 교부세 1,344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8일쯤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남 도내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전남 도내 어촌지역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공동협력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신설협의회에서 여객선 운임 결정 과정에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해운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함께하고 공군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여수 국동지구에 국비 등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정비공사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국동지구가 포함돼 국비 221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지방비 94억 원을 더해 오는 2023년까지 유수지 설치와 대대적인 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대가 낮아 만조시마다 바닷물이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비 계획을 구축한 뒤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양시가 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유와 타일, 철강 제조업체 등 6개 기업과 모두 6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으로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전남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30차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은 유촌산단 상하수도 시설물과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산업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광양만권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전남도보다는 낮지만 목포시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인상된 시급 9,45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1,380원보다는 낮지만 목포의 9,230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금액으로 도내에서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여수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학생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청년 지원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간 순천대학교 전입신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순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 대학생에게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전입 장려 상품권이 지원됩니다.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 최종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신청한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의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주 현장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최종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연내 결정할 예정입니다.